자, 그러면 등치기와 가슴 압박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영화를 한쪽 팔, 왼쪽 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팔에 영화를 엎드린 자세, 즉 엎어서 놓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아이의 목과 턱을 받쳐서 머리 부분을 잘 지지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머리가 신체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무겁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목과 턱을 잘 받쳐서 머리 부분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목을 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턱 끝과 목을 잘 받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 손. 제가 왼손으로 잡았으니까 오른손이 되겠죠. 오른손 손바닥으로 영아의 어깨죽지 사이를 빠르고 힘있게 5번 연속 때려줍니다. 아기를 어떻게 때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횟수가 길어질수록 아이는 사망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5번 할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세게 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을 쳤는데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영아를 원래는 이제 그 반대편 팔에 눕혀서 이제 흉부 압박을 하게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른 쪽 팔에 다시 눕혀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편 팔에 눕히기 어려울 경우에는 바닥에 눕히라고 저희가 가르칩니다.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을 가슴뼈 있는 중간 부위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있게 5번을 눌러줍니다. 즉 심폐소생술에서 영아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5번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뒤집어서 어깨죽지 사이를 5번을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깨죽지 사이를 5번 치는 것, 그러니까 등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이를 돌려서 가슴 압박 5번 하는 것이 횟수가 많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초반에 나올 수 있게 세게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너무 세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져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물질이 잘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숨을 쉬지 못할 경우에는 자, 아이를 다시 똑바로 눕혀서 가슴 압박할 때 아이 얼굴에 엄지랑 검지 사이로 양볼을 좀 눌러서 입을 벌린 다음에 혀를 좀 잡아당기셔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는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재나 손수건 같은 걸로 혀를 잡아당겨서 아이 혀가 뒤로 말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혹시 입 앞에 가까이에 어떤 이물질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잡아 빼셔야겠죠. 하지만 손가락을 깊게 넣어서 어떤 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가서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심폐소생술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죠. 즉, 이렇게 등치기와 가슴 압박 5회, 5회를 반복했는데도 아이가 그게 나오지 않고, 즉, 이물질이 나오지 않고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서 응급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마 그런 상황이 안 좋다면 이미 선생님들은 119에 신고하시고, 그런 지금 기도 폐쇄 방법의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심폐소생술을 하시겠죠. 자, 이상으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그 다음에 열성 경련,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